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. 원조 걸크러쉬 황보. 송경아. 하야의 정채원 소미. 어깨 깡패 줄리엔 가. 뭔가 이렇게 특집인 것 같아요. 핫바디 특집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아, 그리고 유난히 줄리엔 강하고 송경아 씨는 이 양반 다리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. 네. 좀 힘들면 다리 좀 뻗어주세요. 네, 쭉 뻗어주세요. 길다, 길어.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좀 뻗어보세요, 영재 씨 좀. 뻗어보세요, 영재 씨 좀. 네. 왜 다 안 핀 거야? 옛날에 봤을 때 난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한 팔로 김신영 씨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단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다이아 왔으니까 한번 양팔로. 좋아. 양팔 한번. 진짜 가야 될까? 생각보다 무겁다고. 생각보다. 하나, 둘, 셋. 매달려, 매달려. 매달려, 매달려. 너무 가요. 아, 좀 식사해야 돼요. 사실 송경아 씨도 아이 20개월 됐다고 그랬죠. 네, 20개월 됐어요. 몸매 유지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저는 근데 사실 지금이 처녀 때보다 더 살이 빠진 상태거든요. 에? 특히 애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밥만 먹으면 꼭 애가 똥을 싸요. 똥을 싸요. 예? 똥을 잘 먹었다리지만. 엄마 모델이잖아. 효자네. 효녀야, 효녀. 아, 황보 씨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? 네. 저는 정말 열심히 평범하게 카페 하면서 일을 쓸 때 나가고 없을 때 쉬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아니 카페 하는데. 카페를 매일 여는 게 아니에요? 매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저도 놀아야 되고 예. 그러다 보니까. 7월 달에 몇 번 열었어요? 아, 내일 열면 한 번 마지막 여는 날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한 4번 열었어요. 아, 많이 열었어요. 많이 열었어요. 생각보다 많이 열었어요. 황보 씨는 뭐 고민이 있어요? 요즘에 막 고민 중인 게 제가 차가 오래됐어요.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요 아직. 몇 년 됐는데. 그렇게 개인적인 고민을 제가 어디서 얘기한 진짜 이 차 같은 거는 처음에 안녕하세요.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인 거. 우와. 몇 년 됐는데. 이제 17년. 17년. 와 뒤쪽으로 탄다. 17년. 아이고 고민 대단하네. 큰 고민인데 이거는. 진짜 고민이에요. 돈 많이 썼단 말이에요. 잠깐만. 특별히 진짜 중고냐 새고냐 그것도. 귀한 우리 진짜 이분들께 지금 황보가 차를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이거하고 투표를 해본다고요? 투표를 한번. 너무 오늘. 이런 적 처음이에요. 이런 적 진짜. 처음. 여러분이 아, 네. 나는 솔직히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근데 자. 이거 넣어도 돼요? 두 중에 하나죠. 중고냐 새고냐도 알려주면 안 돼요? 아 그러니까. 드디어. 아 그건 진짜 알아서 하세요. 나 진짜. 고민이란 말이에요. 황보 17년 탄 차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자, 200명 중에 5, 4, 3, 2, 1, 이야. 자, 200명 중에 153명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. 200명 중에? 네. 그럼 안 누르신 분 중에 얘기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? 아니. 돈 따로 내고 좀 오세요. 아, 개인적으로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저 정채연 씨 노래 또 연기 다방면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드라마 투쟁이 네. 애교 연기 아주 화제가 됐어요. 우리 네. 애교 좀 봅시다. 쑥스럽죠? 네. 아니, 그러면 태균이 조금만. 오빠가 조금만 해. 그럼 조금 먼저 보여줘. 끄끄끄끄끄. 어, 진짜 무섭다. 시작. 잠기만요 선생님 언제까지 반말을 하실 거죠? 오 귀여워. 같은 멤버들이 볼 때는 어땠어요 보면서? 사랑받기가 많이 힘들구나. 되게 어리잖아요. 19이죠 지금. 네. 고3이죠. 예. 네. 아, 네 이거 봐 이거 봐. 방금 태어났네. 나와보니까 어때요? 진짜 제가 여기 초등학생 때부터 봤거든요. 네. 핑크 두건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. 아하. 아, 저도요. 네, 저 너무 갖고 싶어서. 그러면 소미 양이 핑크 주시면 안 돼요?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시작. 저 핑크 선수가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아. 아~ 우리 다이아 신곡 좀 들어볼까요? 네.
재밌다.